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리를 선언한 전현무 씨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네. TV 보여지잖아요. 네. 그분들 방송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그 오아세를 오픈하기 전에 25살에 매출 2천을 찍고 아, 그 후로 네. 미용을 5개월간 쉬셨다고 그러는데 아, 뭐 어떤 이유에서이신지.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올바른 직원들, 뭔가 제대로 마인드가 박혀있는 직원들하고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혈기왕성한 우리 친구들이 뭐 술 먹고 지각을 한다든지 술 먹고 잠수를 탄다든지 아하. 대표님께서 아침에 이제 연락이 오세요. 어? 누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픽업을 해야 돼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2층 이제 원룸이었는데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미용을 시작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때 그만뒀어요. 왜 이러려고 미용을 하지 하면서 선택했던 게 서울행이었어요. 서울 그 정신이 네. 똑바로 되어 있는 친구들 네. 정말 열정 있는 친구들한테 거기에 속해 있어서 나도 열정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잘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만두고 파트너로 이제 조금 유명 살롱 미용실에 면접을 봤는데 이제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아 디자이너 경력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 디자이너 경력을 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럴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뽑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보통 펌 주기가 5개월 6개월이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제가 딱 거의 한 5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제가 그만둔지 모르는 제 전주 고객님들께서 자꾸 카톡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막 몇 번씩 아 나를 찾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내 밑에 후배들이 있는 전주에서 왜 내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울면서 내려왔었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게 전국 촬영을 하면서 네. 아, 서울만 벗어나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놀러가는 공간으로 나의 힐링 좋겠다. 공간 아, 기술이나 감성보다 감정을 가르쳐야 네. 된다라고 네. 하셨던 맞아요. 게 이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네. 감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같이 일하다가도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툭 쳤어요. 아야 근데 툭 친 이 사람은 네.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네. 아 뭐야 근데 막상 친 당사자는 모르고 지나가요. 이렇게 되면서 뭔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조직 내 균열이 막 일어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공동체로 일하면서 저는 거기서 드는 생각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감정을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해요. 어 안녕 했을 때 이 친구가 어 안녕 그러면 어 내가 혹시 뭔가 전날 실수한 게 있나?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그래야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그게 고객님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고객님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진다든지 아 뭔가 살짝 기분이 나쁜 듯한 느낌을 보인다 싶으면 바로 납작 엎드려야죠. 고객님 하면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내 기술이 잘났어, 내 감각이 좋아라는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이 친구들의 서로서로의 감정을 파악해 줄 알고 혹시 오늘 뭐 기분 뭐 나쁜 일 있어? 혹시 뭐가 힘들어? 아 힘들면 뭐가 힘들지 한번 나한테 말해봐요. 위로해 줄게. 막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게 생겨나야 이 마음이 고객님한테도 저는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 기술, 그 다음에 감성 그러니까 베이스는 정말 기술이 진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배우려는 열정? 근데 정말 첫 번째는 서로 간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그게 고객님한테 전달되니까. 워라벨을 찾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맞아요. 요새 워라벨 진짜 중요하죠. 네네. 정말 주말에도 막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빨간 날에 쉬어야 되고 내가 밥 시간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약간 뭔가 이러한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뭔가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느낌이 워라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미용은 빨간 날 모시잖아요. 고객님들이 빨간 날에 쉬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만큼의 열정을 또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럼. 예약 시간이 막 규칙적으로 막 이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가 밥 시간이 없잖아요. 퇴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블로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직종인 것 같아요. 미용은 열정적으로 또 일하고 성과를 낸 다음에 또 푹 쉬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삶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남들 다 쉬어야 될 때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한 힘듦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면 미용 하지 말고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 계셔야 피라미드가 생깁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도 힘들어집니다.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하다는 착각을 하고 이제 칼자루를 원하는 직원들이 되게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한번. 디자이너가 되면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랜서 명칭은 맞죠. 네네. 근데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조금 하면서부터 그 친구들이 칼이 쥐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칼춤을 추면서 갑자기 망나니가 되죠. 막 망나니가. 저는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프리랜서는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나와서 일하고, 내가 일하기 싫을 때 안 나와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프리랜서라고 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말 스스로 성장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정말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리를 선언한 전현무 씨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네. TV 보여지잖아요. 네. 그분들 방송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공채나 이런 데 있었으면 그냥 출퇴근했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나와서 아주 힘들게 일하면서 그 대신 돈을 많이 더 벌잖아요. 맞아요. 대표 원장님이 플레이어로서 미용을 놓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네. 원장이 절대적으로 기술은 놓지 말아야겠다라고 딱 생각했던 게 정말 기술적인 클레임이 걸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겁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미용이 무서워지기도 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대답을 다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친구들한테. 아 내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인 거고 내가 하나라도 더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스승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어서 클레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나. 나이가 몇 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34살입니다. 아. 그때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40 중반 넘어가면 힘들어요. 관절이 아파요.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하세 뱅크와 교육지원금은 또 어떤 거예요? 오하세 뱅크와 교육지원금. 아, 디자이너 때 이 시기에 이걸 받으면 진짜 좋아라는 교육들이 정말 네네.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받을 만한 자기의 생활하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선 입금을 해줘요. 그 몇백만 원이 몇 명이 모여도 그냥 제가 다 먼저 내주고 저희가 이번에 일본 이제 피카보 티칭 코스를 갔어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을 한 코스거든요. 제가 이제 관리자 세 명한테 딱 말을 했어요. 우리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얼마 한다.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교류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하고 제가 오하세 뱅크 이용하면 돼. 오하세 뱅크 이용하는데 무이자입니까? 무이자예요. 무이자. 24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0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하세에서 데뷔 무대라는 걸 하는데 어떤 건지 진짜 인턴 생활을 이제 막 끝내고 디자이너로 막 올라가 정말 새내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한 무대예요. 어설프고 약간 다소 완벽하지 않는 퍼포먼스가 있을지언정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추억이 됐으면 하는 공간이 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헤어쇼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전주 더메이 호텔을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하면서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내가 직원 생활 했을 때 불합리했던 것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정말 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아직까지 철학과 가치관이고 내가 직원 생활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자라는 게 또 저 하나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한테 그냥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비전과 원장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아세의 비전은 DDD예요. DDD.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하세가 40살 되기 전에 제 오하세 사옥을 만드는 게 조금 제 목표거든요. 오하세가 오아시스의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이제 오하세예요. 오아시스 주변으로
풀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유가 아닌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막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막 매출이 막 점점 높아져 막 그러면서 나를 찾는 고객님도 많아지면서 받는 급여가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급여를 받고 내가 생활하는 내 반경이 달라지는 거, 내 울타리가 바뀌는 거, 그게 제가 오아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비전이에요. 부자 만들어주고 싶은 거. 네, 마지막 질문. 닭살 돋는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살롱토크 미용인 MC 디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악필이 너무 많은. 잠깐만요. 숫자 700. 잠깐만요. 숫자로 꼭 안 말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풀어서 좀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